안녕하세요. 솔림 농원입니다. 자, 블루베리 나무를요, 적용수로 만들어서 돈나무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또 영상을 찍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주 새순이 이쁘게 나왔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치기를 완전 강전정을 한 지 한 20일 정도가 됐고요. 이렇게 새순이 이쁘게 나왔습니다. 자, 누가 이런 나무를 주르다고 말을 했을까요? 자, 어떻게 전진을 했었냐면은 이렇게 이파리가 거의 하나도 없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완전히 겨울나무 닭털뱀 켜놓은 것처럼 겨울나무야 이건. 닭털 벗겨놓은 것처럼 해놨는데요. 자, 이렇게 가지 새순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자, 블루베리 나무는요, 가위질을 하면 할수록 나무가 예뻐지고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 또 참고로 블루베리 나무를 다른 나무를 보면은요, 야, 보면은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막 블루베리도 이거 가고 새순이 가지가 새순이 나오고 또 영양분이 많으니까 또 2차 성장을 하고 또 가을에 또 블루베리 다 타고 나면 또 영양분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데서 또 새순이 또 나오고 또 여기서 또 3차 성장률 해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나무는요 나중에 이렇게 꼬이고 엉키고 막 그럽니다. 왜냐면은 2차 성장, 1차 성장, 2차 성장, 또 3차 성장까지 가요. 그러면 여기서 블루베리 꽃눈이 여기 달려요, 여기. 그러면 내년에 봄에 꽃 피고 과일 달리면 이 얇은 가지가 여기에서 과일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쭉, 우리 여보 뭐 늘어진 것처럼. 이렇게 뭐? 무슨, 나요, 남자지. 개불알 누는 것처럼. 그치. 자, 늘어져가지고 나무가 얽히고 설켜서 자, 배기 싫어집니다. 자, 근데 계속 강전정을 해주고 가지전정을 해주고 그러다가 키우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자, 가지전정을 많이 해줘가지고요 과일이 되게 많이 달렸습니다. 자, 그리고 목대가 두껍죠. 그럼요 과일을 여기 2차 성장 3차 성장에서 달리는 게 아니라 강전정을 해주고 가을적심을 해줘서 원래 과일이 여기에 달려야 되는데 여기에 달리게 만듭니다. 자, 그럼 목대도 짱짱해지고 이 나무처럼 과일이 많이 달려도 짱짱하게 버틸 수 있는 외목대. 진짜 관상수, 조경수, 뭐 정용수, 정용수는 누구지? 내 친구요. 자, 아주 가치가 있는 나무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약 한 20일 전쯤에요 강전정을 했더니 새순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봐봐 여기 세력이 약한 거 애들 세력이 약하면서 가운데 처박힌 거 자 요런 거 순으로 먼저 제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갈 영양분이 얘네들한테 더 몰려갖고 얘네들이 조금이라도 더 굵어지고 커지겠죠. 자, 그리고 또 야 여기 보면은 속에 너무 밑으로 처졌습니다. 자, 얘도 제거를 해주고 또 얘도 제거를 해주고 내가 키울 내가 원하는 방향 그런 가지만 일단 남겨두게 됩니다. 자, 여기도 속으로 파묻혔죠. 파묻힌 데다가 세력도 약합니다. 그럼 얘도 없애주고 자, 딱 보시면은 여기에는요 가지치기를 하나를 했는데 네 개가 나왔습니다. 네 개. 그러면은 세력이 약한 거 그 다음에 한 두 개 정도 남겨주는 게 좋은데요 얘가 너무 가운데로 파고들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또 없애줍니다. 또 얘도 가운데로 파고들면서 세력이 약한 애들 없애주고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없애줘도 되고 나중에 없애줘도 되고 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아 야 나는 그냥 두 개만 키울래 그러면 가운데 걸 없애서 벌려주기도 하고 아 나는 세 개를 갖고 갈래 그러면 또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거를 적심을 하고 또 세수는 또 받을 거니까요. 두 개를 남겼든 세 개를 남겼든 상관없고 나중에 공간, 나무 수형 그런 걸 봐가면서 또 없애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쓸데없고 안으로 파고 들어간 거, 뭐 밑으로 처진 거, 세력 약한 거 그런 걸 위주로 일단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딱 보면은요. 야, 여기도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고 약해. 가운데로 파고 들어간 거 약한 거 없애주고 또 세력 약하고 밑으로 내려간 거 없애주고요.
자,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여기도 한 개. 이렇게 남겨놨고요. 또 여기도 가운데로 파고 들어간 거, 약한 거 없애버리고. 자, 여기도 세 개가 있는데, 약해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걸 하나를 해서 두 개를 키워도 되고, 아니면은 다시 적심을 할 거니까요. 예를 잘라서 한 개만 키워도 되고요. 또 여기는 또 하나를 또 없애줍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 자,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보면 세 개. 야, 세 개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얘를 껴주면은 영양분이 얘네들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을 또 좀 이따 적심할 건데, 적심을 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력이 약하고 안으로 파고 들어간 거. 자, 그런 거를 위주로 없애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밑으로 치고 들어갔고. 자, 여기 보면은, 야, 너무 파고 들어갔어. 없애줘도 되고, 안 없애줘도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한번 봐봐. 자, 여기 수영이요. 자, 이럴 때는 끝에는 적심해주시면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끝에를 적심을 뭐 한 칸, 두 칸을 해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맨 위에 쪽에, 위에 쪽에서 또 교순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쭉 여기서부터 얇은 가지가 또 가지를 한번 또 뻗었고, 여기서 한번 또 뻗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얇은 가지가 길게 여기서 또 쭉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개가 얇아져요. 그러면은 위에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나무를 키우냐면은, 예, 가운데를 센터를 잡아주고, 빵을 잡아주고,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게 약간 높게, 그리고 밑에 있는 가지를 약간 낮게 적심을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쫙 달리게, 달리고 올라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요런 나무처럼, 그치, 여보? 자, 여기처럼 쫙 전체적으로다가 나무가 올라가야 멋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도 두 개는 겼지. 자, 그리고 여기 안으로 파고 들어갔나? 자, 안으로 파고 들어가긴 했는데, 여기서부터 보이지, 파고 들어간 게 보이지. 자, 안쪽으로 파고 들어간대요. 없애줘도 되고, 안 없애줘도 됩니다. 왜냐면은, 나봐. 딱 없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적심을 해가지고, 여기서 두 개든 세 개든 또 나와요. 그러면 요 가지를 키워도 되고, 만약에, 한 요 정도를 적심을 해가지고요. 또 이 정도로 적심을 하고, 또 얘를 또 적심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새로운 순이 나올 거 아니에요. 새로운 순이 나오면은,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다 없애버리고, 여기서 또 바깥쪽으로다가 빈 공간을 채워갖고 간다 그러면 또 그걸 또 키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올 지금 하는 게 하지 전정을 한 번 더 했고, 지금 만약에 했어요 적심을, 그러면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지 치기예요. 자, 그러면 또 또 한 번 올라옵니다. 여기서 올라온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그때 또 한 번 또 합니다. 그럼 몇 번째 가지 시킨 거, 한 번 가지 시킨 거고, 두 번 가지 시킨 거고, 또 세 번 가지 시킨 거지. 그죠, 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다가, 한 8월 초 중순까지 제가 적심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지치기죠. 가지치기를 하면은, 또 이제 8월 이후에 또 올라옵니다. 거의 9월달, 8월 중순 넘어서. 그러면요, 그때는 가지치기가 아니라, 적심을 해줘가지고, 나무를 빨리 굳게 하면서, 꽃눈을 빨리 만들고, 다가오는 겨울에 냉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8월 이후에 가지치기를 하면은요, 원래는 꽃눈도 잘 안 달리고 냉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8월 이후에 가지치기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제 영상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지금이 8월 중순이에요. 가지치기를 딱 했어. 그러면 8월 중순에서 이제 거의 한 9월달 되면 조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9월달이나 9월 빨리 나온 거는 9월달, 조금 늦게 나오는 거는 9월 한 10일, 20일. 그러면요, 새순이 똑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은 얘네가 자라서 나무로 굳어가면서 꽃눈이 생기고 냉해를 입지 않게 되는 기간이 거의 3개월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가 만약에 8월 초중순에 딱 가지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쭉 자라잖아요. 그러면 겨울이 오기 전에 목재라가 나무로서 안 굳고 꽃눈도 안 생겨요. 그러면은 8월 이후에 가지치기를 한 거는 9월달에 쫙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9월달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때 요만하게 자랐는데 쭉 자라면서 다 자랐어. 그리고 이제 나무로 다 굳어가면서 꽃눈이 생겨요. 그러면은 3개월이 걸리는데 3개월이 걸리는 기간을 갖다가 한 달 반, 두 달 안쪽으로 앞당겨주는 게, 이걸 갖다가 여기까지 자라게 내두지 말고 그냥 요만큼 자랐을 때 꽃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여섯 마디, 뭐 일곱 마디 정도 되는 데서 일단 딱 적심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자르지 않았을 때는 이게 다 성장을 하고 나무로 굳고 꽃눈이 생긴 기간이 12월이 넘어가요. 그러면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11월 달 안에 나무를 굳어가면서 꽃눈이 금방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 저 말이 반대로 생긴 것 같은데. 자, 여기요. 자, 여기도 새벽 약한 거. 자, 얘도 보면은, 어, 바깥쪽으로다가 많이 나갔는데, 어? 얘는 충분하겠어. 그러면은, 얘를 그냥 자체를 없애주셔도 되고, 야, 그냥 가지가 두 개 멋있게 뻗었는데, 멋있게 뻗으라고 해. 그러면은요, 얘 두 개를 없애주고, 가운데 걸 하나 딱 없애주고, 얘를 없애주잖아요. 그러면 가지가 딱 꺾였다가 올라갔다가 딱 꺾였다가 확 꺾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적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번 꺾이 올라와서 한번 꺾이고 두 번 꺾이고 세 번 꺾이고 네 번 꺾이고 다섯 번 꺾이고 여기서 또 자라면서 이렇게 하면 여섯 번 그렇게 꺾이면서 나무가 예쁘게 일로 꺾였다 절로 꺾였다 일로 꺾였다 절로 꺾였다. 자,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얘도 이렇게 얘도 떼어주고. 아, 얘도 그냥 그 너무 거지 같은데 밑에도 남기고 싶다 그러면요 여기 한두 마디에서 그냥 딱 적심을 해버려요. 그러면 또 물과 영양분이 충분하면 또 이 거지같이 얇은 곳에서도 또 굵게 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 야, 그리고 어, 이렇게 뭐 한 두 개 세 개 한 개에서 세 개 정도 내기해주고요. 자, 얘도 너무 안쪽으로 들어갔죠. 조금 바깥에서 보여줘봐. 여기서 이렇게 보여줘. 어,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 없애주고. 자, 얘도 없애주려고 그랬는데 가지가 너무 없어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가지가 많이 없으니까 좀 얘를 또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간 거 없애주고. 자, 세력이 약한 거 안쪽으로 들어간 거를 위주로 다 없애줍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다 여기 처진 거 없애주고. 자, 그러면은 아, 제가 키우고 싶은 가지를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어떻게 적심을 하냐. 자,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센터고, 어? 센터로 치고 올라가고, 얘를 약간 위쪽으로 키우고, 얘를 밑에서 받쳐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 야, 센터로 가는데, 아, 일단 얘를 하나 없애주고요. 또, 얘도 없애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일단 하나, 둘, 셋, 네 개만 남겨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지치기를 한 번 더 했는데요. 여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끝에를 갖다가 길쭉하게 남겨놓으면은, 얇게 올라가서, 또 얇게 올라가서 길어요 되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가지가 얇게 올라옵니다. 자, 그럴 때는 그냥 여기 4개 5개 정도 마디에서 또 한번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좀 얘는 짧게 깎아서 여기서 이제 나와 뭐라 그래야 되지, 얘네보다 얘가 조금 낮잖아요. 그럴 때는 얘는 좀 낮게 잘랐다 그러면 얘가 약간만 높이 잘라주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여기 자라가지고 또 얘처럼 굳어서 요 끝에서 또 나옵니다. 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얘도 그냥 제자리에서 야, 난 나무가 너무 높으면 싫어 그러면요 낮게 잘라주시면 되고, 야, 나는 조금 넓게 키울래 높게 키울래 그러면 약간 하나 여기가 여기 한 마디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정도 마디에서 적심을 해주면은 얘가 조금 더 자라 가지고 나무가 굵어지고 금방 또 겨순이 또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도 이렇게. 자,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이니까요 안쪽보다는 바깥쪽을 갖다 약간 얇게, 아, 저기 낮은 곳에서 적심을 해줘야 얘가 요만큼 자라가지고 겨순이 나고, 얘는 낮게 했으니까 바로 여기서 또 겨순이 나고 그러면요 얘네가 자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완빵 투빵으로다가 키워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오 요만큼 올라와서 나무가 굳어서 겨순이 나온다 그러면 얘도 딱 봐서 상황을 봐서 얘보다는 높게 자라지 않게 가지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도 바깥쪽이니까 좀 낮게, 얘보다는 얘가 더 낮게, 얘는 만약에 4칸이다 그럼 여기는 3칸,
그렇죠 뭐? 여기가 세 칸이고요. 여기가 네 칸이면은 묻혀버릴 거 아니에요. 항상 안쪽에 있는 게 더 높게 해주시는 게 나무를 만들 때 좋습니다. 자, 여기도. 자, 여기는 이렇게. 자, 여기는 만약에 가해쪽이에요. 여기 와서 한번 보여드려봐. 자, 여기는 센터가 여기 있고 가해쪽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무가 약간 가늘어도 조금 빵을 넓게 키울래. 그럼 끝쪽에서 약간 끝쪽에서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쭉 자라면서 여기서 겨순이 또 나오고 쭉 자랍니다. 그러면 올해 빵을 여기까지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빵을 넓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 끝쪽에 있는 가지들은 약간 끝쪽에서 적심을 해주고, 나는 빵이 넓은 것보다 약간 조금 아담하게 짱짱하다 그러면 더 작게 낮은 곳에다 이렇게 적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요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막 이거 대충 막 잘라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왜 막 잘라도 되냐면요, 지금 어차피 적심을 해서 또 새 순을 또 받을 거고요. 짱짱하게 키울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적심을 하고 나중에 또 새로운 가지가 적심을 한 번 더 해줄 거니까요. 높이에 상관없이 이렇게 그냥 적심만 해주셔도 또 새순을 받아가지고 길이 조절을 새순이 나왔을 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주 이쁜 나무로 이제 또 변화를 가는 거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다 유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심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이파리들 있잖아요. 작은 이파리들이 금방 커져요. 왜냐면 영양분이 위로 자라야 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나무가 금 빨리 굳고 이파리가 금방 커지면서 또 겨순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18일 정도 된 나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자기야, 이 나무 진짜 멋있지 않냐? 그렇게 보면 보이니? 전체적으로 보여주지? 과일 달린 거 좀 보여주라고. 이제 과일 달린 거? 허위에서 안 보이니까 가까이 가야지. 아, 우리 새가 먼저 드셨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면 되지. 야, 멋있어 보. 이렇게 손을 많이 가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다가 나무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가치가 높은 밑에서 또 쫙 만빵 투빵으로 나무를 멋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아파트가 중이. 자, 지금요, 저희가 가지치기를 한 17일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새순이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얘도요 금방 자라요. 아까 그게 한 며칠 빨랐는데, 한 이만큼 자랐는데 얘도 한 며칠만 있으면 금방 쑥쑥쑥쑥 자라나게 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새순이 이쁘게 나왔습니다. 그러게. 자, 요것도 저희가 이제 블루베리 나무를 2차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나무가 모양새가 이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있다가 이제 쓸데없는 이파리를 남겨놓고 적심 하지 않고 드릴까, 얘네가 이렇게 자라면은. 자, 그러면은 판매 한 앞으로 한 열흘, 그지, 열흘에서 한 보름 사이에 전후로다가 아마 판매 영상이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나마 쬐끔 자라니까 자기야 봐줄만 하지 않아? 응. 자, 여기도 파릇파릇하게 랜드색으로 완전히 예쁘게 닭털 벗겨놓은 것처럼 해놨는데요. 이렇게 새순이 아주 이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 멋있는데? 오. 야, 짱이야. 이거 뭐. 자, 블루베리 나무래요. 돈나무를. 자, 블루베리 나무로 아주 이쁘게 키워서 돈나무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지 진정은 무조건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2차 판매 영상은 한 열흘 전후로 또 다시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루베리 화분 가져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또 블루베리 과일을 다 따고 그때 또 가지치기를 하고, 7월 중순, 8월달, 그리고 8월 넘어서 가을 적심까지 계속 영상으로 이어질 거니까요. 영상 참고 바라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